오늘 그 소개해드릴 분은 30대 중반이시고 딱 보시면 뭐 탈모가 심하거나 그렇지 않죠? 이분 약간 헤어라인 교정 때문에 오신 거고 지금 요 앞에 살짝 M자하고 요 중앙 헤어라인 부위에 약간 밀도를 보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절개 2천모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심어드린 모발 수는 2,300모 좀 넘게 심어드렸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앞에 라인이 잘 정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M자가 위로 살짝 올라가셔도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마 길이에 약간 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M자 부위하고 약간 중앙 헤어라인 쪽에 약간 밀도를 보강을 하게 되면 헤어라인이 잘 정리가 되면서 이마 자체가 좀더 줄어들고 축소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헤어라인 자체가 탈모가 심하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헤어라인을 교정을 하게 되면 좀더이 안면 이마의 길이 자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